5초 남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 3코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경기 난양 챔피언십 KTV가 주최 VPGames.com과 플래닛V에서 후원하는 동남아를 기반으로 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대규모의 대회입니다. 자, 공식 한국어 중계 아쿠아TV 3코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경기는 승자죠. 1라운드 디지트 케오스 대 섹터 V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너마저 압도적인 그리고 물 흐르듯한 운영으로 디지터 케오스 승리를 가져왔고요. 섹터 V 이번에는 계획을 좀 수정하나 싶었더니 똑같은 밴 현상금 사냥꾼 레슈락 밴과 기술단 리나 밴이 똑같이 이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선픽 나가 세이렌 디지터 케오스는 자율컵터 태엽 장애를 가져옵니다. 얼음폭군은 이제 2픽을 가져오면서 이번에는 얼음폭군으로 중반에 상대방 템포를 한번 끊어놓겠다. 사실 거미여왕도 그렇고 폭풍령도 이제 초반에 빠르게 크지 못한다면은 그렇고 나가세이런도 그렇고 초반에 상대방이 하는 대로 맞춰가야지 상대방에게 자신들에게 맞추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경우이거든요. 거미여왕이 비록 레인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정석대로만 카운터한다면은 정말 할 일이 정말 없어지는 영웅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케이오스는 항마사와 환향창기사 밴, 섹터 V는 폭풍령과 하늘분노 마법사 드디어 밴을 하네요. 자, 그 디지털 케이오스의 픽으로 3, 4픽 시작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하늘분노 마법사가 밴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 케이오스 이번에는 루빅을 다시 한번 비류 선수에게 들려줄지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지진술사 가져와도 되고요. 지진술사가 이전 경기 로밍 워낙에 출중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점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아니면 대놓고 미드픽을 먼저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야바 선수가 이전 경기 그림자마기로 나가세이렌 폭풍령, 미드 폭풍령을 완벽하게 압살했었는데, 자, 지진술사를 가져오네요. 이러면은 그림자마기와 하늘분노 마법사, 지금 밴이 되어 있는 하늘분노 마법사를 제외하면은 1경기와 거의 똑같은 로스터가 보입니다. 자, 디지털 케이오스의 지진술사가 또 나왔고, 섹터 V 이러면은 미드레인 좀센거 주고 싶죠? 자기 자신들의 폭풍력 일단 밴을 해놨지만 1경기에서 폭풍력 워낙에 고생이 많았거든요? 그림자마개를 뽑습니다. 근데 이러면 디지털 케이오스 그림자마개를 지진술사한테 잡아먹을 수 있는 고통의 왕도 남아있고요. 그림자마개도 그렇게 강력한 미드레이너는 아닙니다. 섹터 V 쪽에서 서포트 하나를 미드 쪽으로 돌릴 건가요? 그럼 또 태엽장에 대한 견제가 약해지죠. 자, 루빅을 섹터 V 다시 뽑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이전 경기 루빅의 태엽장의 견제 그렇게 잘 해주진 못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디지털 케이오스. 다시, 5초 이거 남았습니다. 일단, 지금 남은 두 픽은 1경기에 똑같이 못 가져가긴 갑니다. 하여간 그림자마귀 잡아먹을 수 있는 고통의 왕도 있고, 뭐, 아니, 불꽃령도 레인저 똑같이 캐리력 가져가면서 지진술사와 함께 그림자박이 잡아먹어볼 수 있는 영웅이긴 합니다. 바로 불꽃령이 나오네요. 지진술사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박이는 그냥 불꽃령의 적절한 스킬 사용으로 잡아먹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맞파밍 할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섹터 V의 네 번째 픽. 아예 뭐 대지을이라든지 그림자마귀 봐줄 수 있는 영웅 하나 나오면 좋습니다. 겨울비룡도 아직 남아 있고요. 특히나 불꽃령처럼 날랜 영웅들 잡는 데에는 겨울비룡의 겨울의 저주가 딱 좋죠. 5초 남았습니다. 자, 섹터 V 서포 두 픽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얼음폭군 서폿이나 나가세는 서폿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이전 경기에 시도하려는 거한번더 한다고 하면은 나가세는 캐리가 나올 것 같고요. 디지털 케이오스는 뭐 무난하게 불꽃령으로 해주고 아오이 선수의 픽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오이 선수 지금 픽풀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뭐 자유로콥터와 함께 오프레이너 잡아먹을 수 있는 픽도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대즐이라든지 아니면 저주술사도 태엽장애와의 궁호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섹터 V. 네
번째 픽부터 지금 고민이 되죠. 디지털 케이오스가 약간은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혹은 스코어상으로 앞서고 있는 팀들이 하는 것처럼 뱀픽상의 변화는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고요. 결국 겨울비룡 뽑죠.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었던 서포픽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고민한 거는 이 네 번째 픽을 고민한 게 아니라 이 다음 흐름은 어떻게 갈지. 우리가 겨울비룡을 뽑는 거는 거의 필수 수준인데 상대방이 그럼 어떤 걸 밴을 하고 우리 5픽에 어떤 걸 뽑을 것인가. 디지털 케이오스는 여기서 아마 대즐이라든지 대즐을 밴해주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림자 마귀와의 그런 방어력 감소도 무시할 수 없고요. 대질의 주문엽기, 그림자 마귀의 이제 어둠 군주의 위용 합치면은 방어력 감소. 거기서 나갔을 때 역조도 있고요. 자, 물론 다른 서폿들도 출중이 배날 것 많습니다. 허스카 나가세일은 서폿을 생각한 거죠. 이거는 그린저 막이 미드에 나가세일은 서폿 그리고 허스카가 오면은 우리가 허스카를 잡을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잘 파악했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 V의 다섯 번째 팬. 섹터 V는 서폿을 이제 무조건 밴을 해줘야 되고요. 섹터 V와 다르게 디지털 케이오스는 아오이 선수의 비사지 제거해 주네요. 아오이 선수의 저격 서폿 밴으로 하늘분노마 없어 비사지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고난이도의 비주류 영웅들을 잘 써주는 아오이 선수가 밴 카드 두 장을 낭비시켜서 여기서 지금 대질도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저주술사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남아있는 원거리 서폿이 별로 없긴 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오이 선수 이번에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영웅을 가져올지. TC 선수가 이전까지 볼버 선수가 뱀픽 했었지만 TC 선수가 이번에 뱀픽 하면서 다시 한번 뱀픽 캡틴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는 디지털 케이오스. 리퀴드 때랑 비슷하죠 이거는. 그리고 섹터 V는 마지막 픽을 가져온다면은 글쎄 만약 디지털 케이오스 쪽에서 저주술사 안 가져가면은 섹터 V도 아예 저주술사 뽑아줄 수 있고요. 디지털 케이오스 다섯 번째 픽에서 예비 시간 넉넉하게 남았던 예비 시간을 끝까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자 마귀 미드 얼음 폭군은 거의 오프레인 겨울비룡 서포싱 가운데 나가세일은 캐릴 것인가. 대지를 뽑네요. 뭐 그림자 마귀와의 콤보를 끊어주는 것도 있고 그림자 마귀 어둠 군주의 위용을 아군에게 주문엽기 쓰면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불꽃룡이 워낙에 이제 물리 데미지라든지 에 약하기 때문에 그 방어력을 이제 올려주고 자이로콥터와 불꽃룡이 약하지만 화력이 센 영웅들이라는 걸 감안해서 이거는 뭐 얕은 부담도 잘 써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섹터 V의 다섯 번째 픽이 중요합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슬라크 섹터 V 자신들이 지금까지 선호하던 서포트 나가세로 회귀하면서 스매시 선수의 그림자 마귀 그리고 반 선수가 캐리 슬라크로 돌아오고요. 자 이러면은 자 펜게이 선수 이 아이디가 바뀌었지만 저 무슨 펜게이 선수였거든요. 근데 아이디를 공식 아이디를 아예 바꿨네요. 공식 아이디를 아예 UMR로 바꾸고 자 UMR 선수의 나가세일은 스매시 선수의 그림자 마귀 마소코 선수의 겨울비룡 반 선수의 슬라크 그리고 오프레인 스트레인지 선수의 얼음폭군 되겠습니다. 그에 맞선 디지털 케이오스 TC 선수의 자유로콥터 벌바 선수의 태엽장이 비류 선수의 지진술사 그리고 미드 야왈 선수 아오이 선수의 대질로 뱀픽이 마무리되고요. 경기 바로 일시정지됩니다. 자 렉이 항상 경기 시작할 때 있네요. 자 일단 섹터 V 대 디지털 케이오스
자, 난양 토너먼트, 난양 챔피언십, 북미 예선 승자조 1라운드의 첫 번째 경기에, 첫 번째 매치의 두 번째 경기,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디지털 케이오스, 2대0으로 깔끔하게 승자조 결승에 진출하고 싶을 겁니다. 그에 맞선 섹터 V, 스매시 에미 파스톨, 스매시 선수의 그림자 마기, 마스코 선수의 겨울비룡 서포트, UMR 선수의 나가세이렌 서포트, 그래, 반 선수의 슬라크 캐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텍스라고 아이디 쓰고 있는 스트레인지 선수의 얼음 폭군 와드 언덕 아래에서 박아주고요. 자, 아래쪽을 와드 지역에서 시야 확인하고 있는 그림자 마기. 일단은 나가세이렌이 신발로 시작해주면서 태엽장이랑 밀착해가지고 끈적하게 견제해주겠다는 말이죠, 저거는. 솔로킬을 피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 신발은. 어쨌든 겨울비룡이 미드를 많이 봐줄 거기 때문에, 슬라크와 나가세이렌이 솔로킬 최대한 피하는 거 중요하고, 나가세이렌은 슬라크처럼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속력의 장어를 시작을 합니다. 마스크 선수의 미드 케어. 하지만, 지진술사의 킬각에는 어떻게 막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음폭군, 스트레인지 선수의 얼음폭군이 대즈 자이로콥터 상대로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냐도 중요합니다. 자이로콥터는 아예 마력기 뜬 망고를 들고 왔고요. 자, 아래쪽 룬 싸움은 가지 않는 태엽장이. 약간 반 선수가 이전 그니까 그냥 이 예선 1라운드에서 스매시 선수의 부진을 좀 디딜 정도로 출중하게 싸워주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만 이번 경기를 위해서 그 픽풀이 약간 좁은 픽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약간은 힘든 픽으로 회귀를 했고요. 자기가 잘하는 픽을, 그러니까 대세 픽을 못하고 자기가 잘하는 픽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픽풀의 차이라는 거고, 이거 크립 하나, 약간 막타가 길막이 어그러지면서 잡지 못했습니다. 야왈 선수, 디나이 잘 가져가고요. 이 지진술사가 미싱이기 때문에, 위험했지만 스페이스 선수 아예 1레벨 휩쓸기 찍어주면서 막타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견제 그냥 끔찍하게 넣어주고 디나이까지 넣어주는 스매시 선수 그리고 옆에서 아예 비류 선수를 속력의 장화로 쫓아가서 때려주는 나가세이렌 UMR 선수 강력하네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2레벨 찍으면서 디나이도 잘 쳐주는 스매시 선수 야화 선수의 미드레인저를 이기려면은 그저 반 선수가 아니라 스매시 선수가 와야 되는 겁니다. 막타 디나이 깔끔. 왜 모든 페루비안 선수, 페루비안 도타 플레이어들의 도타 실력을 모아서 압축해서 한 곳에 정말 모아둔 게 스매시 선수란 말이 나오는지 알 정도로 깔끔한 레인전 압박. 야화 선수, 이전 경기에서는 상대방 폭풍령을 정말 솔로킬 내고 갱킹 각도 오면은 그걸로 잡아내고 압박 제대로 넣어줬는데 이번 경기는 막타에서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디나이 막타! 막타 9개, 디나인 4개, 그림자에게 맞서는 막타 5개, 디나인 하나도 없는 야왈 선수. 그리고 벌써 이거 치유물 약 2개째죠? 그리고 룬 지역 싸움도 견제받고 있고 옆에서 이거 스턴 들어가고 대질이 싸워주나요? 미드에서 자 불꽃령 이제 묶어주고 그림자 마귀가 근데 솔로 킬이 나요. 선취점 가져가는 야왈 선수, 스매시 선수 너무 신나게 막타 먹다가 불꽃령 이거 지금 3레벨 타이밍에 화염사슬까지 있다는 점, 이 견제 불의 보호막이 2레벨부터는 좀 아프거든요. 아 섹터 V의 미드레인 다시 한번 솔로킬 내면서 야왈 선수 막타 좀 부족하면은 영웅을 잡아먹으면 되지라면서 어쨌든가 불꽃령 상성상 그림자 마귀의 초반에 힘들다는 거를 그냥 킬로. 무마합니다. 하지만 이거 바로 들어와서 자 스턴 한 방에 막아주지만 길잘 막아놨고요. 스매시 선수가 휩쓸기 넣어주는데 태엽장이 조명탄. 아니 DC가 이전 경기는 약간 한타에서의 그런 호흡이 부족했다고 한다면은 이번 경기 태엽장이가 상대방 이거 눈덩이 보자마자 날린 조명탄이거든요.
그래서 슬라크도 압박 넣어주고 있죠. 자, 2대0으로 다시 한번 앞서가는 DC. 그리고 자이어콥터 막타 1위 가져갑니다. 그래, 막타 앞서 나고 나갔어요. 이래니 이거는 분신들도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길 막혀주는 비유리 선수의 나가스 에렌 사망합니다. 자, 이러면 불끄러면 다시 한번 2킬 1어시로 1경기의 재림인가요? 그림자의 물병은 나왔지만 이제는 불꽃룡과 맞서 싸울 수가 없는 상황. 물병도 나오고 이거는 태엽장에도 물병 나옵니다. TC 선수 5레벨까지 찍었고 이제 2레벨밖에 되지 않은 얼음폭군 미드 갱킹도 실패했고요. 나가세일은 또한 2레벨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택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겨울비룡이 그나마 이쪽 중앙에 스택을 해줬는데 이거는 여기 스택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 핀 지금 찍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빼앗기기 되게 쉬운 지역입니다. 태업장이 조명탄과 함께 이 불꽃령의 아 지금 아예 레인저 킬 먹으려고 화염사슬 3레벨 찍어줬지만 뭐 6레벨 궁극기에 이제 순간적인 데미지와 동시에 불의 보호막 들어올 수 있고요. 아예 그냥 자유롭게 6, 7레벨에 연방물약 쓰고 적 정글 들어와서 스택 뺏어먹는 최근에 많이 보이는 오더도 가능합니다. 하, 이것도 겨울비룡 중간에 태엽장이의 방해로 인해서 크립트 끌어가는 거 성공하나요? 두 마리 끌었습니다. 이러면 한 마리 빠져나오고 자 바로 이거 볼바 선수 연결 잡아주는데 문제는 슬라크가 지금 체력이 너무 낮네요. 6레벨 찍어야지 체력관리 할 수 있고요. 스매시 선수 크립트 정리합니다. 일단 지금 3레벨 휩쓰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순삭은 힘들고요. 그래서 다음 휩쓰기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휩쓰기 하면서 막타 하나는 서포시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아예 깊숙한 곳에 또 와드 박아주면서 비류 선수 혹시라도 스택 정리라든지 이쪽 스택 정리하는 거 잡으러 옵니다. 6레벨 불꽃녀이거든요. 자, 두 개로 바로 버스 넣어주고 그림자에게 스턴에 이어서 솔로 킬 당하는 그래. 이 5분대 와드를 미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미드가 아니라 미드가 워낙에 성공적이기 때문에 적 미드를 잡아먹을 수 있는 지역에 박아주는 비유리 선수의 로밍 이걸 중간에 끊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서포트끼리의 심리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 와드 타이밍에 와드를 박으러 오는 동선에서 지키고 있는 것 동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분대 아 일단 위쪽에서 얼음포크 죽을 뻔했습니다만 자 5분대에 비류 선수가 로밍을 해서 우리 쪽에 와드를 지키러 온다. 그러면은 서포트 한 명은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막을 쓰고 올걸 대비해서 이쪽에서 시야를 보고 있어도 되는 거고 아니 좀 아래쪽에서 되는 거고 태엽장이 옆에 보이거든요. 자 이거 그물로 막아놓고 하지만 가둬서 투명한 룬을 누가 먹나요? 나가세요. 투명한 룬 먹으면서 살아나갑니다. 자 현재 수입으로 바꾸자면은 3600의 야왈 선수 3000의 TC 선수 그리고 2600, 2400의 반 선수와 스매시 선수 아 스매시 선수도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체력 회복하고 있는 슬라크 세버트를 하고 있고요. 1200골드 이거는 바로 자 일단 미드레인에서 불꽃을 또 균형이 잡아냈고요. 자 일단은 마법 데미지로 인해서 저거 중간에 화염보호막, 불의 보호막 벗겨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조명탄과 함께 이거 조금만 더 체력이 남아있었으면 불꽃룡이 다 잡아먹을 뻔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림자 마귀가 물론 어시골드 먹었지만 경험치를 못 먹었습니다. 8레벨의 그, 이 불꽃룡, 6레벨의 그림자 마귀 수입 순위는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요. 자 이제 위쪽 포탑까지 압박해주는 디지털 케이오스 자 이제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연방물약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6레벨을 위해서 조금 레벨 올려주고 있는 겨울비룡이지만 태엽장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점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정글을 돌아주는 슬라크 지금 4레벨 어둠의 서약이기 때문에 4레벨 어둠의 서약이기 때문에 어쨌든가 이 정글 어느 정도 돌아줄 수 있고요. 위축 포탑 밀어내는 TC 선수와 아오이 선수 아오이 선수 되게 무난하게 4레벨까지 찍어주고 5레벨까지 갑니다. 그에 비해서 나가세린 3레벨, 겨울비룡 4레벨인 상황. 지진술사는 로밍을 다니긴 했어도 3레벨이 되었고요. 스택을 아직 안 해준 건지 아니면 먹은 걸 수도 있습니다. 먹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아이템 오는 거 보면 먹은 것 같기도 하네요. 바로 지구력의 북. 8분 이전에 지구력의 북 나오면서 8분은 먹고 싸울 준비.
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정글 돌아주고 있는 그림자 마귀와 슬라크. 슬라크 신속화 룬 병에 담습니다. 불꽃령 수입 4500. 얼음 폭군 6레벨을 찍으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요. 대략 9분대 나올 것 같고, 능력의 장화 가져가는 그림자 마귀. 자, 섹터 V가 다시 한번 방어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케어스가 이번 경기는 또 매섭게 몰아쳐서 상대방을 완전히 잡아줄 수 있을지. 자, 나가세일은 3레벨. 스트레인지 선수 혹은 볼텍스 선수. 현재 쓰는 아이들은 볼텍스지만 저번에 스트레인지로 아이들 썼었죠. 자, 얼음 폭군 고지순 6레벨 찍히고, 사실 6레벨 타이밍에 뭐 잡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오히려 상대방을 정글에 장악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또 7레벨 타이밍에 연막을 쓰고 지진수와 함께 옵니다. 대지를 위해서 혼자 파밍하고 있고요. 아오이 선수 스타일이죠. 딱 캐리가 싸울 준비가 되는 순간 싸우러 오고요. 아, 가둬놓고 로켓 폭격! 바현수 궁극기 끝나면 죽어요. 그리고 뒤에 나가세일에, 나가세일 이거. 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자유롭게 또 살릴 수 있나요? 자, 지진술사가, 이거 살아났어요! 뉴킹으로 17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음 폭군 사망하고요. 뒤에서 겨울비룡도 위험하죠. 겨울비룡 위험하고, 불꽃령이, 이거 궁극기 사용해서 불꽃찬영으로 쫓아갈 수 있긴 하지만, 겨울비룡, 그냥 살아나갑니다. 그 와중에 미드 밀어주는 스매시 선수, 근데, 미드포탑 전혀 데미지가 없고, 아래쪽 두 명 잡아내고, 나가세렌 도망치고요. 마스크 선수도, 살아나가는 그림이죠. 자, 얼음가시 폭발로 크립트 일단 조금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쪽 1차 포탑은 밀릴 것 같고, 자이로콥터도 살아 돌아갔고요. 자이로콥터가 안 죽는 게 지금 너무 큽니다. 초반에 이득을 본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체력 10채 정도, 10분대 싸움에서 체력이 10 정도 차이 난다라는 건 레인전에서 조금 더 먹은 영웅이라는 거거든요. 전멸하고 뽑아내는 슬라크. 자, 불꽃령은 능력을, 지구를 북 이후에 이거 바로 이거 여행의 장화 가서 그냥 기동력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포탑 파괴 대지리 해놓고, 자, 얼음 폭군 6레벨 겨울비로. 그 디지털 케이오스 아까 되게 위험했던 게 대지리 위에서 그 먹느라고 안 왔지만 티시선수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대질이 합류 안 해가지고 이거 티시선수 죽을 수도 있었던 거를 행운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리플 분석을, 이기는 경기라도 리플 분석을 하면서 대질 같은 영웅을 할 때는 아오이 선수가 합류 타이밍을 그냥 일찍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꽃령 현재 레벨 10까지 올리고 수입은 6000에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이거 조명탄으로 그림자하게 확인했거든요. 자, 일단 1차 포탄 밀어내고 상대가 고대크립까지 압박을 넣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 1차를 밀었기 때문에 자로콥터가 적 정글 장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드 1차 포탄 밀어내면서 이쪽 정글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디지털 케이오스. 그동안 UMR 선수의 나가세이렌이 위쪽 압박하면서 6레벨까지 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조금 상처입은 고대크립들을 오히려 DC쪽에서 정리하러 올 수도 있고요. TC 선수의 아이템 초이스는 다시 한번 지배자에 두고 이렇게 고대크립 스택을 시작합니다. 자, 지나가면서 자이로콥터 보지만, 아, 얼음파편이 살짝 쿨다운이었고, 자, 미드에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자, 비두 선수 노려주고 있는 반 선수, 하지만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야완 선수, 바로 들어오는 벌바 선수가, 자, 슬라크가 진수사 잡아냈지만 자이로콥터가 슬라크 잡아냈고요. 자, 아직까지도 불의 보호막 있는데 자이로콥터가 그림자막을 잡아내고 슬라크 고르벌로 돌아옵니다만, 태엽장이는 잡아내나요? 태엽장이 잡아낼 수 있나요? 얼음폭군! 겨울비룡과 얼음폭군이 그냥 TC 선수의 활약을 녹아버리면서 벌바도 살아나가고, 반 선수 궁극기 아직 남아있거든요. 궁극기를 쓰면서 빠져나가는데 마나가 없어요. 마나 물병을 빨리 회복해야죠. 하지만 이거 골드벌 이제 또 죽었어요. 2대14로 섹터 V 이번 경기도 너무 힘들어져 갑니다. 바로 로션 가는 DC. 로션 화력은 잘 안 나오는 팀이지만, 로션 화력은 잘 안 나오는 로스터지만 갈 수 있죠. 자, 여행의 장화 이후에 또 800골드. 로션 안 가고 그냥 이거 고대 크립 스택하네요.
사실 로샤 활약이 너무 안 나오는 건 맞죠? 그림자 마기 섬뜩한 가면 들고 있는데 뭐 아이템이 있나요? 나갔을 때 한타 리셋을 위한 궁극기 아직 안 찍히고 있고 겨울비룡 궁극기도 지금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시간이 2.5초인데 2.5초 안에 뭐 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들이 뭉쳐있는 것도 아니고 대질이 있기 때문에 겨울비룡에 대한 카운터 정하는 대질 그냥 자기 자신은 겨울비룡 겨울의 저주에 안 들어간 다음에 겨울의 저주 걸린 영웅에다가 이제 얕은 무덤 써주면 되거든요. 지금 얕은 무덤 사거리가 살짝 짧긴 한데 1레벨에도 끝머리에 걸어줄 수 있습니다. 자, 나가세일에 6레벨 찍었습니다만 지금 잡으러 갑니다. 만나러 가고 있죠. 자, 스락이 만나는데 옆에서 자, 나가세일은 벌써 녹아버렸고요. 나가세일 그냥 녹아버리고 슬라크도 물렸는데 이거는 뒤에서 TC 선수가 학살 자이로콥터가 초반에 아주 흥할 수 있고 산화 야차가 있는데 야차를 아예 먼저 갈 수 있습니다. 태업장에도 칼라가본 나오고 있고 이 야화 선수는 그냥 제대로 중간에 여행회장 갈 정도의 여유까지 있죠. 자, 1차 포탑 다 밀렸고 이제는 파밍 지역까지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린저 마귀가 파밍이 아무리 빠른 영웅이라지만 그것은 정글이 확보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린저 마귀가 지금 안전하게 돌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겨울비룡 7레벨 지금 전부 다 그냥 찢어지게 가능합니다. 지금 지린술사 환영을 잡아냈고요. 슬라크도 계속 파밍해주고 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데미지 준 크립들이 이 어둠의 물결 받으면서 데미지를 주면서 슬라크 죽을 뻔했죠. 자, 뒤에서 갈고리탑 맞으면서 스매시 선수 안돼. 테루비아 내 혼들이 빠져나갑니다. 벌바 선수의 태업장에는 정말 강력하고 자, 여기서 뒤에 아무도 없는데 2.5초짜리 스턴 넣어봤자 큰 의미가 없죠. 자이로콥터가 만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싸우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면 뒤에서 야와 선수 싸우러 와요. 나가세는 궁극기 있는데 궁극기 쓸 수 있나요? 궁극기 써도 다 죽나요 간신히 빠져나가는데 스라크는 지진사가 마무리하고요. 오히려 지진사하고의 1대1도 성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 조명탄 날렸지만 위쪽을 빠져나간거 알고 있나요? 불꽃녀 이거 산화 야차까지 15분의 자유롭게 산화와 야차 지배자의 투구 다 나왔고요. 자, 2차 포탑 압박 들어갑니다. 캐리 둘이 죽었거든요. 지금 피해를 최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드와 캐리가 죽었습니다. 섹터 V 디지털 케이오스가 북미에서 적어도 2위는 할 수 있을 거라라고 호언 장담한 게 실제였나요? 남미에서 온 섹터 V 너무 힘들어. 오히려 페인 게이밍이 브라질에서 온 페인 게이밍이 남미의 자존심 책임져야 될 정도로 섹터 V가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경기하고 있고 DC 이렇게 되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밝힐 수 있죠. 자, 자유롭게서 적정글 돌고 이 두 개의 캠프만이 섹터 V에게 허용된 파밍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이 레인이라든지 고대크립도 만만히 못 먹고 뭐 스마크가 어디서 또 왜 죽는 거죠? 궁극기가 있는데 왜 죽는 거죠? 그냥 극딜에 사망해 버리네요. 자이로콥터 이제 더블 데미지도 이제 핑이 찍혔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겨울비룡이 얼음가시 폭발로 크립트 밀어주는데 유도탄 날아가고요. 유도탄 날아갑니다. 그리고 불꽃에 더블 데미지 먹고 아래 오는데 이거 강화의 문양으로 한타임 버티지만 바로 밀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비류 선수 연막 쓰고 자, 벌바 선수가 킬을 내면은 그림자 마귀 칼라가봇과 균열 사이에서 도망도 못 치고 싸움도 못하고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매시 선수 포탈 타는 것도 안 되고요. 무슨 3인 초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슬라크가 뒤에서 물었지만 포탈로 빠져나가는 비류 선수, 아위 선수도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서포트팀 다 가고 있고 비류 선수는 빠르게 전멸랑검 이후 다음 아이템, 전멸당은 뽑아내고 다음 아이템까지 그냥 직진할 수 있게 용기의 메달과 혼의 항아리 전부 다 대지를 가졌죠.
자, 슬라크 계속 죽으면서 그냥 피해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멸런검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법지팡이, 아퀼라의 반지 능력의 자화가 나온 이후에 나와야지 막 적대 잡아먹을 수 있는데 전멸런검 하나만 들고 있으면은 이건 그냥 퀵서비스죠. 여기 회 배가 왔습니다. 회 한 접시로. 한 접시도 나올까? 이거 반 접시면은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요, 슬라크. 정말 안 그래도 작은 어종이 아주 굴줄였습니다. 굴줄였어. 이런 거는 DC 쪽에서 잡으면은 그냥 바로 방생해줘야 돼요. 이렇게 작은 물고기 잡는 건 위법이거든요. 아, 치어 포획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판사님, 저는 저게 캐리인 줄 알고. 어, 비류 선수 스턴! 스턴 좋아요. 이거 나무 없어진 거 봤죠? 나무 없어진 거 봤고 마석 선수가 발악으로 군기 써보는데 그냥 발악일 뿐이죠. 지금 섹터 V는 아예 전반적인 미래를 위한 무슨 스킬을 아낀다든지 전반적인 큰 그림 오더가 없이 그냥 각계 전투예요. 다들 서로 간에 연락이 끊긴 채로 그냥 주문을 퍼붓고 있는 거고 전쟁에서 그렇게 총 막 쏘면은 정작 중요할 때 탄약이 없죠. 궁극기 85초 동안 다운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션 그냥 들어갑니다. 아무리 로션 화력이 잘 안 나오는 조합이라지만 용기 메달 나와 있고요. 그래프를 볼 필요도 없고 슬라크도 순위를 볼 필요도 없고요. 지금 대질에게 순위가 위협받고 있는 슬라크의 순위. 자, 스트레인 전수의 얼음폭군이 뭐 지켜보는데 지켜보면은 뭐 어쩔 겁니까? 로샨을 뺏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샨 3하고 자이로부터 아이기스 가져가고요. 아퀼라의 반지를 내버려두고 가는데 아퀼라의 반지 저건 좀 회수해줘. 좀 비싼 아이템입니다. 팔면 500원이에요. 어, 진술사 포탈로 빠져나가려다가 친구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밤시야 돌아오면서 마석쿠 선수 살아나갑니다만 TC 선수 어디까지 가봤나 어디까지 가봤니 시도하고요. 벌바 선수 갈고리 타는 빗나갑니다. 염도의 지팡이 준비하고 있는 태엽장이 자, 스턴 넣어주면서 크립트 바로 지워버리고 자 불꽃령은 투명한 상태로 미드 압박해주고 적을 노려줍니다만 아무도 안 보이고 금정하기 위해 밀어주고 있습니다만 아이템이 뭐 버그 걸렸나요? 10분대랑 아이템이 똑같네요. 자, 지진술사 11레벨에 전멸나금 나오, 2레벨 궁극기가 전멸나금이랑 동시에 나오는 정말 완벽한, 이 완벽한 타이밍. 이게 정말, 스페이스 선수도 뭔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인 섹터 V 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고 그림자박이 도망쳐야 돼요. 위쪽에 불꽃령 왔거든요. 불꽃령 지금 미드에 잔영 놓고 왔나요? 잔영이 그렇죠 뒤에 있죠. 잔영이 없어지기 전에 자 미드 이거 여기까지 밀어놓고 빠지는데 이러면 스페이스 선수가 이제 상대방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너 미드 푸시할래 아니면 나랑 싸울래 인데 이거 묶으면 바로 빠질 생각이거든요. 그림자가 열심히 때려주고 있는데 이거 야화 선수 그냥 싸우나요? 그렇죠. 환영 이거 잔영 없어졌죠. 오히려 버버 선수가 불러서 싸울 생각인데 이거 묶어. 오! 크립에 방금 스매시 선수가 운을 시험했는데 살아나갔지만 대신에 미드에서 슬라크가 또 진술사에 뛰어들었다가 궁 맞고 죽었어요. 궁도 못쓰고 진술사 궁극기 맞고 죽었고 겨울비룡은 죽을 준비를 해야죠. 정말 스카디 눈을 가는데 아까 패자조에서 나왔던 선스카디랑 다르게 지금 자이로코프트는 산화야차 이후에 스카디의 눈 가는 어마어마한 자이로코프터 탱키한 빌드 딜링도 부족하지 않고요. 오히려 상대적인 파밍을 보면은 지금 자이로코프터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섹터 V가 자이로코프터 싸울만한 딜링 안 나옵니다. 스킬 딜에도 죽거니 살거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옆에서 스매시 선수 그냥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불꽃령은 어느새 아, 어느새 전장 경로 이후에 추가 템 나왔고요. 자, 2차 포탑 밀어내고 위쪽 2차 밀고 3차 불꽃녀 그냥 전멸 단검 나왔어. 이거는 아, 웬만하면은 뭐 그런 말하기 싫지만 양악이네요. 디지털 케어스 쪽에서 그냥 너무나도 무난하게 이기면서 불꽃녀이 여행의 자와 이어서 전멸 단검까지 나오고 기동력으로 그냥 다 잡아먹을 생각입니다.
또 바로 3차 가죠. 근데 막을 수 있나요? 아이기스 있고 스카디는 있고 산화 야채 있고 거기다가 지배전 2까지 가면서 자유쿠터 때려도 안 아파요. 거기다가 주문역기까지 들어오고 또 앞쪽으로 전멸하고 들어가서 묶어놓고 그러면 궁극기 있니? 궁극기 없죠. 하지만 이거 눈덩이로 살려주고 근데 스턴이 너무 잘 들어와요. 눈덩이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비드 선수 스턴 넣어주는 타이밍 너무 예술이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스아크 들어오는데 이거 겨울비룡 골드버에서 궁극기 써야죠. 또 앞쪽에 들어와서 스마크 궁극기 그렇죠. 이거 사람에는 궁극기 썼으면은 싸움 못할 뻔했고 벌바 선수 일단 태엽장의 궁극기는 1분 동안 당원입니다. 겨울비룡 궁극 골드버는 안 하나요? 7원 지팡이 나오는 7원 지팡이 나오는 그린자 마귀인데 이거 7원 지팡이 나온다 해도 딜이 안 되고요. 자 이제 골드바랄 골드까지 다 싸워버린 겨울비룡 이거 병영 원거리 병영을 내주고 싸우겠다는 거죠. 슬라크가 지진사에게 사망 라가세렌도 사망 이거 아예 아까 골드바에서 함께 뭉친 타이밍 만드는 게 나왔죠. 고 궁극기 벌바선수에 사용하지만 역부족이죠. 자 이거는 병영 밀어내고 병영 밀어낼 것도 없이 쥐집 받고 섹터 V 더 이상의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 GG 선언 하면서 DC가 2대 30, 15배 스코어로 경기 가져갑니다. 이렇게 2대 0으로 승자조 결승 진출하는 디지털 케어스. 그리고 패자조 떨어지면서 내일 패자조 진출자와 맞붙게 되는, 아, 섹터 V. 아, 너무나도 압도적인 기량 차이였습니다. 이 12킬 0데스 6어시. 우선 0데스가 3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난양 챔피언십 전 LGTV였던 키TV가 주최 bpgame.com 플래닛V에서 후원하고 공식 중계 아쿠아TV 한국 공식 한국 중계 아쿠아TV 3쿠와 함께하고 계셨던 이제 중계 오늘 중계는 이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